물은 그 위에가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에 물을 가득 찬 물을 그더 받을 필요 없으면은 위에 물꼬를 막아야 물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위에 물꼬를 터놓고 밑에 물꼬를 아무리 높이 막는다 하더라도 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근원은 위에 있다. 반대로 불은 밑에서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끌 때도 뒤에서 끄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에 질식하고 또 열기가 위로 오르기 때문에 위에서 끌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불을 붙이면서 밑에서 불을 끄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불은 서로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은 위에, 불의 근원은 밑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불의 근원과 물의 근원을 알아가지고 구두를 놔야 된다. 그렇게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은 고래 속에 물이라는 냉기와 습기를 말하는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온기와 연기와 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그냥 그 제로 지점이라면은 물은 제로 지점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고 불은 제로 지점에서 위로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리라는 것은 아궁이에서 위로 오르는 굴뚝이 더 높으면 높고, 또그 연도가 높으면은 그 역행의 기울기가 많을수록 불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윗목으로 가려면은 이 구들장을 이렇게 수평으로 놓지 않고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높게 놔줘야 불의 성질이 올라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불이 높게 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웅덩이가 있으면은 채우고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수평. 물은 채워가면서 수평으로 자꾸 옆을 퍼지고, 불은 위로 오르는 거. 그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물은 수평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고래를 이래 수평으로 놔가지고 구들장을 덮는다고 이렇게 놓고는 불을 지피면은, 이게 불이 퍼지겠습니까? 이거 물의 원리인데. 그래서, 불이 많이 들어가는 구멍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 불이 많이, 작게 안 가는 양측면 고래구멍을 넓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물의 이론이지, 아무리 좁히 놓다 하더라도, 고래가 30, 40이 되는데, 5cm만 그, 큰 구멍이 두 개만 되면은, 10cm에 40cm면 그것이 굴뚝의 구경, 넓이와 맞먹는데,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으로 놓는 줄고래는 이거는 그 불을 그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